예, 병원 가는 길인데 요 동네는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사를 하고 있네요. 더존 익스프레스인가 본데. 참, 저 양반들 일은 맨날 해요. 돈이 뭔지. 돈을 벌어야지. 돈이 좋으니까.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태풍이 오든 불이 나든 눈이 오든 하여튼 이사는 진짜 계속되는 것 같아요. 허기야 뭐 다른 업종은 안 그래. 다 마찬가지지. 일단 여기다가 차를 잘 세워놓고 아침 일찍이니까 인간들이 많이 없죠. 그럼 여기다가 일단 파킹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파킹을 잘 하고 일바따로 진료를 받고 오전 시간을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. 파킹을 잘 했고 이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야죠. 진료를 받으러 가야죠. 아. 아. 아이씨. 빠지네. 아이 참 여태까지 이날이 때건 살면서 진짜 병원을 거의 안 간 사람인데 올해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. 독고자 여러분. 그게 다 돈 때문이에요. 돈.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. 어제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. 땅값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. 몇억씩 올라가는데 그 구충으로 가야 돼. 안녕. 구충이 안 눌린다. 운행 하나. 7층부터 7층까지. 6층, 6층 웃네. 7층, 7층부터 안 된대요. 구충이 있어서. 엘리베이터를 또 갈아타야 돼. 그, 요새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파트 오르는 꼬라지를 봤는데 한 2년 전에 뭐 2억 9,500짜리가 지금 뭐 7억씩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. 재개발 단대는 뭐 국민평수 32평 기준으로 9억씩 하고 이제 어기 아닌 세상이 돼버렸는데 참 이렇게 돈이 돈 같지도 않은 세상 억억 10억 막 이러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뭐 1년에 뭐 1억에서 2억 버는 사람 뭐 몇이나 되겠어요. 아, 부질없단 얘기죠. 그렇게 벌어봐야 결국은 뭐 땅 있고 아파트 사놓고 하는 사람들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. 결론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살면 돼요. 뭐 그거 벌어서 언제 10억 몇십억짜리 못 따라가. 그러니까 아파트나 땅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좋은 날 올 거고요.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꿈 깨시고
먹고 살 만큼만 벌면서 소소하게 살았으면 돼요. 그걸로 뭐 어떻게 해서 뭐 할 거 없고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2등 정도 접수를 하겠네요. 10개씩이라고 하니까 전화해봐서 나중에 한 달 내내 병원 다니고. 분부도 좀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완전히 말려주세요. 많이 구겨주세요. 마스크도 써야죠. 아버님 오셨나요? 한참 동안 연락드릴게요.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. 아번성함 민인가요? 대전이신가요? 네, 대전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그 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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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이요? 지금 8시 45분이에요. 환자분이면 환자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. 36.9조예요. 어느 분이 환자분이에요? 최근 해외 갔다 오신 적은 없어요? 체온이 높네요. 36.9도가 나오네. 넘버 8 일찍 왔는데도 다음이다 다리니까. 아, 병원은 이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결과물 다시 올릴게요.